완전 자율 주행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3, 4분 동안 정리를 좀 하죠. 완전 자율 주행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라이다 방식이 있고 카메라 방식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방식 다 얘는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쓰죠. 다이 용어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상식적으로. 근데 라이다 방식은 기본적으로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매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카메라 방식은 사물을 시각적으로 비주얼리 디터민 어브젝트라고 해야 되나요? 어브젝트.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라이다 방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입력된 지도가 있어야지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카메라 방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그냥 시시각각으로 실시간으로 지도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운전하는 것에 가까운 것은 카메라 방식입니다. 근데 대부분 자율주행은 라이다가 주류예요. 이게 메인스트림이고, 그리고 이거는 주류는 아니에요. 그래서 테슬라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상용 수준의 자율주행을 구현한 것은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99.9%의 사람들이 99%가 다이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방식을 진행을 했는데, 실제 성공한 것은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1%만이 이 방식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 상용 수준의 제품, 상품을 만들어낸 것은 테슬라가 현재로서는 유일합니다. 근데 왜 라이다 방식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 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기본적으로 스탠퍼드 대학 때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탠퍼드 대학이 처음에 시작한 것이 이 방식입니다.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이 이걸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그거는 강의를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요 커리큘럼 들어와서 보시면은, 커리큘럼은 링크가 있습니다. 어디에 링크 있느냐 하니까, 요 보시면 커리큘럼 링크 되어 있잖아요. 요거 클릭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요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게 커리큘럼인데, 여기에 중급 3년차 정도, 중급 3년차 정도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로보틱스 입문 있죠. 그죠? 3L4A 돼 있는 이 부분, 요게 라이다 방식입니다. 라이다 방식의 자율주행이에요. 글자가 입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네요. 아하, 글자가 지금 현재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라이다 방식이고,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 보시면 대학 과정이 있죠. 대학 과정에 CNN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여기 카메라 방식입니다. 카메라 방식.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글자가 또 까맣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은 다르고, 카메라 방식이든 라이다 방식이든 결과적으로는 다 또한 공통적으로 요 방식이었습니다. 버클리 대학에서 만든 CS188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요게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하는 강제예요.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기본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는 강의입니다. 요 방식이, 그래서 CNN 방식으로 하더라도 카메라 방식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오고, 그리고 라이다 방식 여기 있잖아요. 로보틱스 문제 있죠. 라이다 방식으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다이 방식으로 옵니다. 버클리 대학 CS188 강의 AI 팩맨으로 돼 있는 부분 있죠. 이 방식으로 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지금 스탠퍼드 대학을 시작을 해서 구글이죠. 구글의 웨이모라든가 기타 무수한 자율주행 관련 업체들, 우리나라도 있죠. HDA2인가 뭔가, HDA 1, 2, 요런 것, 뭐 대부분의 방식들이 다요 방식을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 요렇게 한 방식도 다르파라고 여러분 아시죠? 미국 국방성 프로젝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스탠퍼드 대학으로 요렇게 연결. 스탠퍼드 대학이 다르파 방식으로 우선했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기술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과정들은 하루면 다볼수 있을 거예요. 하루로 좀 모자라려나? 아니면 이틀 정도. 그래서 CNN 카메라 방식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것을 이해도 하시려면 요 강좌 들어보시고, 그리고 라이다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요 아마 하루면 될 겁니다.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